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아멘.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이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연락이 왔는데 뭐 회사에서 또 이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예배를 조금 당분간 좀 드리기 힘들다라는 청년들도 있고요. 아마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은혜 놓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 현장에서도 많은 더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왜 그러면 벗어나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고 있고 저도 사실 뭐 직장 생활이잖아요. 교육자도 직장 생활인데 아마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많이 힘든 것도 있어요. 사람 그리고 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 제가 참 그 좀 포럼할 만큼 잡은 메시지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가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일 때문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회사도 가보면 회사에 가보면 실제로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직장 동료 또 직장 상사 또 직장 후배가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현장에 직장 현장에 가보면 그 현장 속에서 영적 문제 있는 직장 동료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 상사나 후배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와 정신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왠지 여러분들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자꾸 부딪히고 그러니까 조금 갈등도 있고 상처도 서로 또 주고받는 그런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매일매일 내가 그 삶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도 여기에 휩싸여요. 갈등과 상처에 잡혀버려요. 왜 그러냐면 사람과 일 때문에. 무인도에 있으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인도에서도 내 자신과의 갈등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너무 힘든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로 이렇게 직장생활로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갈등과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가족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이렇게 청년 한 명 한 명 이렇게 뭐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또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집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어요. 또 집안에서도 그 가족끼리도 많은 갈등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과 그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형제 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에서 너무 안 맞는 그런 부분에 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반드시 사람과 일들 속에 갈등과 이 상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휩싸여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1, 3, 8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왜 그러냐? 흑암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가 더 발전될수록 사단과 마귀가 더 많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계속 간다 할지라도 이 영적 문제 사단 마귀는 더 심각하게 우리 청년들의 그 직장에서 또 청년들의 그 인간관계 속에 사람과 일들 통해서 갈등과 상처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매일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딱 안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잡혀버려요. 나도 모르게 잡혀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물론 직장 관계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지금 올 수 없는 청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이렇게 좀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걸 좀 자제하고 동선도 파악하고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그렇게 해줬어요.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진짜 예배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진짜 예배다. 물론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예배를 통해서 직장에 흑암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마귀의 나라를 무너지게 해야 되는 그 축복을 지금 누려야 된다. 그 제가 그 이렇게 카톡으로 계속 그 메시지 줍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우리 청년들 모든 직장 내에서 이거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갈등과 상처가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만 각인이 돼야 됩니다. 이걸로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무엇이 각인되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옵니다.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귀신들의 그런 허감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허감 역사, 만약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와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령의 중요한 것으로 뿌리 내리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것에 이상한 것으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체질이 딱 돼버린 거예요. 체질이 되면 불신자 용어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 용어로 운명이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질됐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용어예요. 이 사람의 체질이 되어 있구나 저게 체질이구나 하면 바뀌지 않는 이 운명 속에 딱 들어가는 거죠. 제가 우리 중직자도 그렇고요. 교육자도 그렇고 렘넌트들도 자칫하면 이거 딱 재버려요. 이거 아니거든요. 자칫하면 아, 저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구나라고 이래 돼 볼 수 있어요. 아닌데.
저 사람 체질이 이래 될 수 있어요. 그 제가 아 그런 거 보면서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서론 메시지입니다. 오늘 강단 서론이 그거예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냐? 만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불신자 용어예요.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과 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겁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 청년들도 직장생활하면서 계속 갈등 오고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 그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사단과 마귀가 계속 사람과 일들 속에 갈등과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복음 듣잖아요. 왜 계속 복음 들어야 되냐? 만약에 매일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아마 이 두 가지가 계속 올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교회에서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거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참 직장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자칫하면 복음 딱 놓쳐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이거 사람 때문에 갈등 생기고요. 일들 통해서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닌데 진짜 복음으로 은혜 받고 모든 걸 뛰어넘는 그 힘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시간표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으로 직장에 가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딱 안 돼버리면요.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람과 일들 통해서 이런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제자들은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시간표뿐만 아니라 오늘 청년국, 그러니까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잡아야 돼요.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도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차지하는 그 응답을 받거든요. 근데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에 자꾸 사단, 마귀, 이 귀신들에게 자꾸 속아서 자꾸 내 삶의 사이클이 자꾸 왔다 갔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끝내라. 예수님 분명히 끝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도 속으면 안 됩니다. 직장 내에요. 영적 문제 있는 직장 동료 있죠. 영적 문제가 심각한 직장에 상사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후배도 있고요. 그런데 알고 그 사람과 일들 통해 갈등 상처가 아니고 아, 저 친구를 또 저 팀장을 저 후배를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청년 제자죠. 그 도와주셔야 돼요. 복음으로. 다 영적 문제가 있어서 심각하니까. 그게 드러난 청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청년이 있겠죠. 또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라. 근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요.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들도 속아버려요.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많이 보여져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일 때문에 갈등과 상처가 딱 있다니까요. 자칫하면 하면 거기에 속을 수 있어요. 사단과 마귀의 함정입니다. 우리 청년들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또 청년국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이 부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첫 번째, 왜 이렇게 내려줄 수밖에 없냐. 응답 받은 거에 대한 오해입니다. 응답 받은 거에 대한 오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너무 좋은 회사에 입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속은 겁니다. 응답 받은 것에 대한 오해예요. 아, 내가 이런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했구나, 그래서 행복하구나. 응답 받은 것에 대한 오해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응답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 응답이 없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안 이루어지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거를 받아서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응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응답받은 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았다, 그 무엇을 응답받았냐 물어봤을 때, 아, 내가요, 아, 참 우리나라에서 너무 멋진 S그룹에 내가 입사했습니다. 너무 응답받았습니다. 아, 내가 어느 뭐 S대학에, 의과대학에 내가 이번에 입학했는데, 야, 하나님의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내가 뭔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오해입니다. 그 사람은 응답받은 게 아니고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읽었잖아요. 3장 18절 20절. 출애굽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원인이 뭐고 또 어떤 것으로 출애굽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는 그 응답에 취해 가지고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건 없어지고, 아, 우리가 출애굽했다라는 그 응답을 오해해요. 그 저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잘 됩니다,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혹시 저 친구가 절에 가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간증이 뭐냐면, 하, 목사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근데 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저 목사님 창업합니다, 창업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하는 건 들어봤어도, 폐업 예배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하는 일이 폐업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폐업 예배를 드려주세요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원래는 폐업 예배도 드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응답받은 것에 대한 오해죠. 너무 심각해요. 대부분 이렇게 빠졌다니까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이게 응답으로 봅니다.
아, 우리가 홍해 건너서 멋있어. 근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계획, 뜻, 이게 없어요. 그냥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 응답.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과 원망과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상을 섬기고,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 2절 말씀 딱돼 있잖아요. 아세라 신상, 주상들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거 했는데, 출애굽도 건넜고 했고, 홍해도 건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세웠다니까요. 하나 안 믿었어요. 쉽게 말하면, 진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된 겁니다. 되는 것처럼 속은 거예요. 본인도 속았고, 사단이 완벽하게 속은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응답받은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유, 이 사람 보고, 제가 이제 병이 하나 들었는데, 뭐냐면, 의심이 돼요, 이제는. 너무 많이 속다 보면, 뭐라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안 들리고요. 아닌데, 이렇게.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막 사람들한테 제가 속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바보처럼 순진하거든요, 또. 날카로운 면이 있는데, 또 이렇게, 그렇게 한참 듣다 보면, 뭐 내가 사인하고 있다니까요. 나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제 월급 이상으로 뭐 하여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 또 사인하고, 아니, 이거 안 되는데 가면서 사인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매월 또 나가고, 이렇게 막 하다가. 그 사람이, 제가 이게 사람들을 이제 못 믿는 병이 딱 걸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없어.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속으니까. 아, 복음인 줄 알고 갔는데, 아이고, 나중에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응답 받았죠? 오해입니다. 다 오해예요. 진짜 복음으로 이거 안 하니까 다 오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만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건넜잖아요. 요단. 요단에 응답 받았거든요. 이것도 가짜예요.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응답 받았죠? 가짜예요.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승리한 것도 가짜예요. 전부 가짜 인생이에요. 아니, 응답 받았는데 가짜라니까요.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안악 산지를 얻었습니다. 정복했어요. 모든 걸 정복했는데도 가짜예요. 응답 받았다 했는데 오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큰 실패를 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응답입니다. 다 됐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큰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다 잊어버리고 그냥 응답 받은 거에 대한 오해.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게 기준이니까. 내가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의 계획,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 내가 뭔가 잘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안 되게 하셨다라는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셨으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라고 하나님 잘하게 하셨구나. 이게 응답입니다. 대부분 기준이 뭐냐면 내가 뭔가 잘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대한 응답이요. 오해.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난 거예요.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긴 거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골리앗을 이겨놓고 골리앗을 완전히 진멸시켰다라고 하지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속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니까 또 변질되고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서 나오는 다니엘 3장 6장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보세요. 받은 응답이 어마어마한데 자칫 잘못하면요 속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진짜 간증이 뭐냐 여러분들 진짜 성공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 이 일을 두고 잘 안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뭔가 잘 된다 해서 응답이다라고 하면 오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이 어렵고 힘들죠. 당연히 어렵고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하는 일이 너무 잘 된다? 어쩌면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잘 안 된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진짜 언약 붙잡고 제대로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 있어요. 그냥 그거 없이 막 응답받았다?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막 설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왜? 열심히 하고 설쳐놓고 만약에 그 응답이 없으면 우상 세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진짜 봤거든요. 우리 다락방이 맞다고 막 왔다가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되잖아요. 또 떠나요. 떠나가지고 어디 가느냐. 신천지, 구천지, 막 이천지, 삼천지 이런 데 가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래서 복음이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은.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정신문제, 마음문제 왜 하나님이 치유 안 시켜주게 치유 왜 안 될까요?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는 진짜 만났습니다. 진짜 정신문제 있어가지고 조금 나으니까 이 어머니가 뭐 하냐면 내 딸 시집 보내야 된다. 내 딸을 시집 보내야 된다. 복음으로 이거 되지도 않았는데 내 딸을 시집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복음 때문에 회복된 그 응답에 속은 거예요. 조금 복음 때문에 응답받은 거에 대해 오해한 겁니다. 나 저 그 지금 두 사람 봤어요. 우리 청년 중에 두 사람 봤어요. 조금 복음으로 되니까 당장 뭐 하냐면 시집 가야 돼요. 좋은 직장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제가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아직 복음은 이게 아닌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조금 내가 회복됐다서
회복되었다 생각해서 응답받은 것에 대해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 전에 다른 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 불신자들 하는 거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보면요. 여러분들 다 시간표 속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시간표는 정확히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시간표는 정확히 옵니다. 정확한 시간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2, 3, 7과 5천 정도 할 수 있는 응답 반드시 주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가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가짜 응답. 전부 가짜 응답에 다 속은 거예요. 가짜 응답을 주는 존재가 있죠. 사단. 사단한테 다 속은 겁니다. 목사님, 내 딸이 이제 좀 괜찮으니까 이제는 시집 가야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딸 심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희 웃고 이상한 짓 하고 모릅니까 지금? 그 경고를 해줘요. 안 됩니다. 지금 뭐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라. 뭐 해야 되냐? 이 친구는 이거 더 해야 된대 지금 복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지만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복음으로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희 웃는다든지 뭐 이진 않지만 그 하여튼 이거 더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왜 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왜 치유 안 시켜줍니까? 이거 하라고. 안 그러면 벗어나요. 또 언제 벗어나냐? 시집가가 큰 사고 터뜨리고 벗어나버려. 결국 시집가 가지고 큰 사고 터뜨리고 벗어나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이거 대부분 가짜 응답에 다 속아버려요. 아니 그럼요. 우리 청년 제자들은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도 여기 다 속아버려요. 조금 응답 주면요 그게 다 됐는 걸요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사단도 여러분들의 정확한 약점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말씀이 맞다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해놓고 뭐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건 열심 체질은 아니거든요. 저도 뭐 그냥 잘 못하니까.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 닮아가지고 잘 못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행정 못한다고 왜 금조 전도학교 때 난 더 부끄럽더라고. 난 더 못해가지고 옆에서 잘 보필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못 내가 헷갈리고 나도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너무 죄송해요. 완벽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진짜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항상 복음, 항상 말씀, 항상 언약. 조금 1,000명을 1,000명을 행정하려면 쉽죠. 1만 명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1만 명이 다민족 뭐 셀라 다민족 오고 저 막 점쟁이 하다가 100명 와가지고 곳곳에서 점쟁이가 옛날 체질대로 점 봐주고 저쪽에서는 이상한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상대로 다단계 하고 있고
1만 명 속에 신천지도 돌아와가지고 아 이만희가 최고네 하고 여기서는 이만희 1만 명 속에 그리고 얘는 막 점쟁이가 점 보고 있고 거의 다 관련합니까 내가 1만 명 정도면 그거 다 무시해야 돼요 이해 안 됩니까? 알지만 다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 1만 명 성도가 오지. 아니 1만 성도가 어떻게 저는 우리 교회도 이혼한 사람 많거든요. 그 저는 이혼하시는 우리 성도인들 너무 좋아해요. 용감한 남자 여자 얼마 감사합니까?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을 주실 그걸 기대하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1만 명 속에 문제 많은 사람도 오고 문제 전혀 없는 사람들 오고 엘리트도 오고 모두 오더라 그러면 1만 명 그 1만 명 어떻게 행정합니까? 행정할 필요도 없고 행정도 필요도 없어요. 1만 명 생각해보세요. 1만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응답을 주시겠죠. 저는 그 그릇이에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서 아, 이분이 이 그릇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100명 데리고 하는 그런 머리로는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유광수 목사님을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유광수 목사님은 그 S그룹의 회장보다 더 많은 지구를 다니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 세계 지구 몇 바퀴나 도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에서 그냥 VVIP입니다. 너무 많이 지구를 도르신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아홉 가지 세팅한다, 성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 얘기 맞아요. 여러분들 지구 몇 바퀴 돌았습니까? 대구에서 못 벗어났잖아요. 대구에서 못 벗어난 그릇 가지고 감히 유 목사님한테 행정이 어쩌니? 어휴.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이 뭐 얘기하면 교주가 아니고요. 그냥 성경 빼고 진리라 봅니다. 성경 빼고 진리라 봅니다. 왜 그랬냐? 전 세계 몇 바퀴 도신 분이에요.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그런 분이 하는 얘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가짜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가 1,000명입니다. 2,000명입니다. 착각 가짜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는 1만 명 와야 됩니다. 1만 명 오면요. 간섭 안 해야 돼요. 우리 그 부교육자들 저를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무시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잣대 안 됩니다. 잣대. 막 까불어도 아 저는 그거 막 이상한 짓 해도 그냥 왜냐면 1만 명인데 1만 명 1만 성도 와야 되는데 점쟁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 등록하고 막 성도님들 점 봐주고 돌아다녀도 가냐 해야 돼요 1만 명인데 교회는요 내하고 같은 사람 오는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가짜 응답 1만 성도는요 그래서 저는 아무 그냥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둬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의 그 그릇이나 생각 마음 한번 이해해 보셨습니까? 전 세계 2, 3, 7, 5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100명 가져가가지고 왜 이거 그냥 이거예요 그냥 파리가
옆에 붙어가지고 엥. 그 유목사님 파리채도 그 이거 할 뿐이지. 뭔가 2, 3, 7강 5총 종족에 맞는 그룹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1만 성도 그 기도하자고 있잖아요. 장자의 축복으로 1만 성도 회복. 1만 명이면요. 다 오셔야 돼요. 누구든 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실 저 식당 없애야 돼요. 저 식당 주고 교회 있고 식당 100명도 수용 안 되는 그 식당 그거 갖고 있으니까 뭐합니까? 1만 명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대부분은 다 가짜 응답이에요. 가짜 응답. 다 사단에서 온 거예요. 다 사단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진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 사람이 좋아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사람 저 막 욕 잘합니다. 며칠 전에 됐어요. 저도 욕 잘해요. 그거 막 집을 던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1만 성도 중에 저런 사람도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와야 됩니다. 행복한 부부도 와야 되지만 상처받고 이혼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힘 얻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서 육신적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걸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만인데. 그래서 난 우리 장로님께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100명 그 머리로 자꾸 들이대지 마세요. 지금 우리 유광수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1만 명, 2, 3, 7, 5천 족도 하는데 우리 들이대는 머리는 전부 100명. 니캉, 내캉. 그리고 니캉, 내캉 아니면 뭐 의심하고 뭐가 안 돼. 그런 머리로 어떻게 1만 명 합니까? 아무나 와가지고 막 말씀 들으면서 힘 얻고 그리고 막 말씀도 얻고 막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 다 얻고 그게 1만 명이죠.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2만 2, 3, 7, 4, 5천 종족을 담아야 되는데 2, 3, 7, 5천 종족 근데 너무 작아 이렇게 점 그럼 뭘 2, 3, 7, 5천 종족 났습니까? 우리 교회 그 다민족들 다 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의 그 향신료 냄새 맡으면 이거 알레르기가 있어요. 향신료에. 그래서 인도 사람 오면 겁나요. 향신료에. 근데 인도 분들은 향신료 없으면 밥을 못 먹거든요. 제가 이거 막 피부 트러블 일어나는데 근데 웃기는 거는 인도 분들하고 같이 밥 먹는다니까 이 손으로 숟가락 주세요 하니까 숟가락 안 주더라고. 우리는 이걸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캐나다 가서 처음 놀랐어요. 캐나다 가서 문화 충격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홈스테이 갔는데 밥을 주는데 숟가락이 없어. 뭐 왜 없어? 그러니까 인도 분인데 이걸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일회용 포크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일회용 포크를 좀 먹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먹었어요. 빵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손으로. 그게 인도 문화예요. 만약에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인 제자가 있잖아요. 김치를 못 먹더라고. 근데 지금 김치 잘 먹어요. 내 때문에. 제가 다락방 할 때마다 김치 줬거든. 다락방 하면서 김치 주고. 그거 어우 우리 이거 매워 하는데 먹어. 해가지고 그것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그룹을 확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가슴과 뇌가요, 2, 3, 7과 5총 전격돼야 돼요. 전부 가짜 응답이에요. 겨우 100명. 니캉, 네캉 하는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금요전도학교 때, 진짜 제가 꽂힌 게 또 요번 주에 메신 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아멘 했거든요. 제 앞에서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완벽하거든요. 하나님이 죽었다면 우리가 완벽한 행정해야 돼. 아, 니는 안 돼. 아, 니는 못생겼잖아. 오지 마. 아, 니는 이쁘네. 와. 아, 니는 이혼 안 했네. 와. 어, 니는 엘리트네. 와. 어, 니는 너무 아, 내 말 잘 들어. 와. 그게 뭔 교회입니까? 동아리지.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도, 물론 이제 우리 청년들 많이 지금 뭐 회사 때문에 못 온다고 연락 왔지만,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되면서 힘을 얻어야 돼. 근데 우리 청년들도요, 자칫 잘못하면 니하고 내하고 이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237과 5천 종족의 이 점이야, 이 속에 그냥 갇힌 거예요. 내가 갇힌 거예요. 오늘 우리 강단 그 일부 중, 그 1대지 중간에 보면 내가 갇혔단 말 썼거든요. 내가 갇힌 거예요, 여기에. 그, 우리는 지금 이거 달려가고 있는데. 가짜 응답에 다 속은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뭐, 1000명 됩니다. 2000명 됩니다. 가짜 응답.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2000명, 2000명, 뭐. 다 가짜 응답이에요.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그래. 응답받은 것에 대한 오해. 여기서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추모가 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돼요. 자, 어른들은 희망이 없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돼요. 물론 어른들 중에도 희망이 있지만요. 뭐 그냥 약간 늦은 그거. 우리 청년들은요, 진짜.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도 지금 이 생각밖에 없어요. 2, 3, 7, 5천, TCK, 다민족. 오늘 우리 장학 헌금하지만 이상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받은 응답에 대한 오해 안 합니다. 이게 뭐 응답입니까, 지금? 가짜 응답이지. 우리 교회 뭐 잘 지었고요, 뭐 1000명 옵니다, 2000명 옵니다. 가짜 응답. 우리는 1만 성도,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돼요. 응답에 받은 것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된다. 얘들 뭐 어디에 합격했다. 뭐 어디에 뭐 잘 됐다. 그게 응답으로 생각하면 오해한 겁니다. 그럼 합격 안 했으면 그거 뭐 아닌가요? 속은 거죠. 두 번째입니다. 왜 응답 못 받냐면 너무 세 가지 동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전부 다 뭐냐면 나 중심, 나 생각, 나 틀,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전부 다 나예요. 얼른 나와서 시집 가야지. 절대 못 갑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내 얼른 나와서 장가 가야지. 절대 장가 못 가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장가 가려고 교회에 온 청년 있어요. 대화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느 여자 청년한테 막 했는데 뭐 우리 여자 청년들이 무장돼 있잖아요. 다락방으로. 감히 우리 여 청년들 건들려고 못 건듭니다. 유광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 청년도 못 건드려요. 장가 못 가요. 제가 선포할게요. 남자, 그니까, 그 말을 뭘 해주겠더라고요. 우리 여 청년들, 머리, 전부 다 유광수화되어서가 안 될 텐데, 어려울 텐데, 웬만해서는. 근데, 결국 하다가 그냥, 안 되죠. 동기예요, 동기.
전부 동기입니다. 하나님, 나 중심, 나 생각, 내 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가 가냐? 목사님, 저 장가 포기했어요. 그 지금 가요, 진짜. 아, 저 목사님 진짜 시집 포기했어요. 진짜 가요, 그 사람은.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청년들이 저한테 가겠다는 사람은 절대 못 가고요. 저 포기했어요 하는 청년이 다 가더라고요. 하늘 마시니까. 자기 동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동기가 없다. 그리고 6장 4절 5절에 보면요. 전부 뭡니까? 물질, 돈. 물질 중심, 돈. 눈에 보이는 거. 이걸로 막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유목사님이 나의 것. 근데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있는 대로 이게 전부 성공과 출세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가짜 응답입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가짜 응답이에요. 성공 출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것 강조하잖아요. 막 우리 것. 이 동기, 우리 것, 내 것, 나의 것, 우리 것, 동기예요. 이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정신 딱 차리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세 가지 동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2, 3, 7과 5천 종족입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2, 3, 7, 5천 종족이에요. 무조건 2, 3, 7, 5천 종족 달려가고 계세요. 그럼 우리 청년 제자도 이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100명 다 깨버리고 달려가야 돼요. 1만 성도 향해서 가야 됩니다. 1만 성도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아요. 오늘도 문제를 갖고 오잖아요. 그 이제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를 데려가셨대. 근데 내가 잘했다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느 교회에서 우리 성도를 데려갔으면 그 데려가가지고 잘해줄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쪽 교회로 가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아, 너무 감사하네. 잘됐다.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도 살리고 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또 살리고. 왜? 1만 성도라며. 1만 성도잖아요. 뭔 동기가 있습니까? 하늘 없어서 동기. 벗어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미래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라. 미래 착각.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라. 이 땅의 미래가 나와있죠. 마태복음 24장. 이 땅의 미래는 너무 힘든 재앙입니다. 이 땅의 미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맞아요. 그래서 복음이 맞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땅이 어떻게 저주받고 재앙받을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코로나19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허리케인이 강타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의 미래는 이거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성경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겠다. 복음. 미래에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미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 땅의 모든 교과서는 파라다이스라 얘기하죠.
4차 산업이니까 잘 살 것이다. 파라다이스다. 그리고 이 땅은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14절에 보면 고통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지 이 고통을 이긴다 얘기했어요. 이 땅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고통의 때가 온 거예요, 이미. 그래서 복음을 붙잡아라. 매일 그리스도, 매일 하나님 나라, 매일 성령 충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은 행복할 거다라고 하잖아요. 행복.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 사단, 마귀, 귀신. 오늘 강단 1번 뭡니까? 흑암 세력. 이 흑암 세력이 여러분들 직장에. 이 흑암 세력이 여러분들 가정에. 이 흑암 세력이 여러분들 직장 동료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이 땅이 행복하냐?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1절 9절입니다. 분명히 사단 마귀가 있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착각을 하지 마라. 그 여기 못 벗어나니까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도요. 돈밖에 없나 봐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돈이면 다 되는가 봐요.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다 가짜 응답인데. 다 가짜 응답인데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는 1월 3일 월요일부터 저는 70 현장 가거든요. 70 현장의 첫 번째 현장이 세종시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제가 세종시 들어갑니다. 세종시에서 다락방 합니다. 그게 내, 저의 70 현장의 첫 현장. 그래서 제가 세종시 가서 다락방을 하는 매주 월요일 날. 그게 제 첫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을 이제 조정해가지고 이제 매주 월요일 저녁은 이제 세종시 들어가요. 그래서 70 현장. 이거를 두라. 여러분들 청년도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70 현장이냐? 70 사람 키우세요. 그리고 오늘 70 TCK. 오늘 우리 TCK 헌금 있잖아요. 어제 우리 TCK 두 명이 합격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되거든요. 두 명이 합격했어요. 그러면 우리 매월 50% 지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TCK는 지금은 두 명이지만 내년에는 뭐 다섯 명, 여섯 명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 그 아이들 학비 50%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0 TCK. 우리 청년부 예배는 못 오지만 우리 237 빛센터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지금 유년부 비롯해서 우리 그 주일학교 TCK들 매주 데려옵니다. 자기들이 차를 데리고 가서 TCK 5명 매주 데려와가지고 우리 각 부서에 예배 드리게 하고 있어요. 우리 237 빛센터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게 70 현장이고 70 사람이고 70 TCK 아닙니까? 자, 저는 목사니까 70 현장을 두고 내년 1월 3일 월요일부터 저는 세종시에 들어갑니다. 그게 첫 번째 제 현장. 그러면 두 번째 현장은 어디냐? 영경지구. 왜 영경지구냐? 지금 대구에서 또 개발 한참 해가지고 지금 떠오르는 두 번째 현장, 영경지구.
북구입니다. 그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현장은 쭉 이제 제가 응답 받아야 되겠죠. 저는 교회 잘 안 있으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할 일도 없고. 왜냐하면 전도자께서 70현장 가라 했잖아요. 그럼 가야죠. 그분 말씀이 맞으니까. 그런데 청년도 70현장 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국에서 70TCK를 도운다 생각하세요. 오늘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모든 TCK에 우리 하나 서미스쿨 장학금 50%를 매월 내놓는다.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이거 하는 게 70현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 빛의 축복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줄 거 아닙니까? 오늘 이거 메시지 물론 뭐 매주 중요하지만 오늘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는 모든 청년들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야 다. 이 이유에서 나오셔야 돼요. 진짜 2, 3, 7, 5천 살릴 청년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는 청년 제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